세훈이 사실 공부는 방대한 건데 여러분한테 이제 엑기스만 딱 알게 드리려고 합니다. 세훈은 사주를 하나 올릴게요. 이 사주 약간 특이한 사주인데 신묘년에 신축월에 신유일에 정유시에 태어난 여자분이 여자분. 일단 이 사주를 하나 예물로 놓고 이 사주는 말마다 그 소무승 선생 그 여러분 책상 그 소무승 선생 책에 나온 거 하나 내가 예문 하나 빼왔습니다. 빼와서 물형론 책에서 빼온 건데 이 사주는 그냥 여러분이 사주 딱 보니까 무조건 신금이 많다죠, 그죠? 어? 신금이 되게 많구나. 그 특징은 여러분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항상 유축 합금 해놓고 시작하면 안 돼. 아, 유하고 축이 합이구나 생각해야지. 유축 합금 해놓고 시작하면 틀려. 이건 토야 토. 토인데 합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금으로 변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 근데 그냥 보면 유축합금 해놓고 시작한단 말이야. 아, 이 두 이게 합을 하고 있구나. 삼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남편하고 오랫동안 세탁소를 경영한 사람. 세탁소 아시죠? 세탁소가 일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시죠? 세탁소는요, 떡집. 여러분, 떡집하고 세탁소는 일이 무진장 많습니다. 놀 시간도 없고, 말마따나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게 세탁소고 떡집이야. 떡, 이게 받아서 파는 집 말고 아침에 떡 삶다가 떡 하는 집들. 왜냐면 이렇게 상담을 하려면 뭘 많이 아셔야 돼. 방법이 없어. 세탁소를 해가지고, 세탁소를 한참 동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냥 살 만큼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금년이 기해년이다. 기해년. 일간은 신금이고요. 신금이고 목은 여기 하나 있고 화는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토가 여기 하나 있고 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는 없다. 수는 여기가 계신기인데 이 계수가 들었다. 근데 축월은요. 축월은 겨울이니까 수의 계절이야. 수의 계절. 그래서 축월 보통 수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있다. 기해년에 세운이 왔다. 이렇게 왔을 때 누구나 이제 세운이 하면 궁금하다. 대운은 이민, 개묘. 이렇게 돼서 대운수는 7대운수네, 7대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으실 거예요. 대운은 계절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임묘진, 목대운, 봄대운, 어린이대운, 아침대운 자르고, 근데 사오미 화운을 자르고, 화운을 자르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금운으로 갈 것이다, 금운. 17, 20, 30, 40, 50, 67세. 67세 넘어서는 금의 운으로 간다. 금의 운으로. 그 다음에는 수의 운으로 가죠. 그래서 수의 운. 여기도 수의 운에서 왔을 것이다. 수의.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지? 돼 있는데. 자, 세운이라는 것은 말마따나 사건의 팩트가 발생하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세운이라는 게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주 원판은 이거 전부 내 것이다, 내 거. 이거 내 것이고, 대운은 월지를 기준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월지는 내 부모궁이고요. 내 환경궁이고, 내 평생 직업궁의 바로메타, 그죠? 내 나아갈 길에 가장 기초가 월주야. 아시겠죠? 월주고 잘라서 연월은 공전주기고 자전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전주기는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돌기 때문에 태양의 위력이 세기 때문에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선천적인 거고요. 이거 후천적인 거. 그래서 일신은 내가 배우자하고 자식하고 내가 중년부터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연월은 말마따나 주어진 환경이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바꾼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월주라는 것이 부모 형제 궁도 되고 그 다음에 환경 궁도 되고 내가 사는 주택 궁도 되고 내가 사는 주거 집 그 다음에 직장 사람 직장 궁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합이 붙었다는 건 여러분 원판에 합이 붙은 거는요. 이렇게 나하고 여기가 누구죠? 부모궁이잖아. 그죠? 부모 형제궁하고 유정하다는 거야. 이게 원판에는 합은. 삼합으로. 그죠?
삼합이 될 수 있고 육합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합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하고 나하고 유정하다 보시면 돼. 이렇게 붙으면 아 부모하고 할아버지하고 유정하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충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하고 부모님하고는 충이 되는 것은 서로 반대 기운이죠. 충은요. 봄하고 가을이 충하고 가을 겨울하고 반대 기운이니까 부모는 산에 가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는 들에 가자는 거 아니야. 좀 바다에 가자는 이게 사고가 반대이기 때문에 좀 떨어져 사는 게 좋은 거야. 자식하고 충해도 자식을 끼고 살면 안 되고 내보낸다. 그죠? 요새는 다 내보내니까 이렇게 좋은 거지. 이게 원판은 그래. 이 원판이 형이 걸렸다 그러면 그럼 자식궁하고 형이다. 그죠? 자식하고 형이 걸렸으니까 자식하고 잘 맞춰서 적당히 조정해서 사는 거지. 합이 붙으면 가까이 데리고 살아도 돼요. 충이 붙으면 아예 객지 출세 자식이라 그래 옛날에는 객지로 내보내 출세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원판에 있는 건 그러게 원판에게 합충이 붙은 것은 궁으로 주로 보세요. 궁으로 아시겠죠? 원판에 합충이 붙은 합충형이 붙은 거는 궁 우선 성 육친 십성을 나중에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간관계나 십성은 이게 이제 재성이고 관성이고 비견겁제고 인성인데 이거는 원판은 십성을 위주로 보시고요. 십성을 먼저 궁을 다음에 보시는 거야. 내 배우자를 볼 때는 이 사람 배우자를 볼 때는 이 궁은 여기 있고 성은 여기 있잖아. 그죠? 원판은 성을 먼저 보고 궁을 차선으로 보는 거고 합이나 충부터는 궁을 먼저 보는 거고 세운에서 온 거는 궁을 먼저 보셔야 돼. 이놈하고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궁을 먼저 보고 성을 보셔야 맞아. 조금 복잡한가요? 정리됐죠? 원판에서 내가 배우자가 어떤가 보려면 배우자가 이 사람은 정관이 배우잖아. 그죠? 정관. 정관이 있어요? 없어요? 정관 배우자는 못 만나는 여자야. 편관 만난단 말이야. 편관밖에 없으니까. 그죠? 편관밖에 없는 사람은 편관 같은 남편 만나는 거야. 정관 못 만나. 정관만 있는 사람은 정관 남편 만나는 거고 정관 편관 다 있는 여자는 둘 다 만날 수도 있고 애인도 알고 남편도 알아. 편관만 있는 여자는 남편도 편관인 줄 안다니까? 내가 팔자 이러니까. 남편이 애인처럼 굴어야 되는데 안 군다. 무슨 남편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지. 여자들 계속 화장하라 그런 남자들 있잖아. 여자들 집에 가면 화장 왜 안 하고 있냐 그런 남자들 있어. 이게 편제만 있는 놈의 편제만. 정제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견도요. 똑같은 글자잖아. 형제나 친구가 겁제가 없잖아. 그죠? 겁제가 있는 이 축은 이제 다양한 거야. 축은 이제 모여있는 거니까. 금이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묘고론. 묘지하고 고, 묘고론. 이 묘지로도 본다. 그지? 이 묘지는 경금하고 정화의 묘지잖아. 12운성에서 경금하고 정화의 축은 묘지야. 어? 경금은 여기 가면 묘지야, 묘지. 그 다음에 고지는 금의 창고야, 금의 창고. 금이 많이 있다, 적게 있다? 많이 있다, 금이 많이 있다. 묘지는 축은 금이 많이 있다. 미는 목이 다량 있다. 응? 술은 화가 다량 있다. 화가 다량 있다. 지는 물이 다량 있다. 아시겠죠? 고는 그런 개념이고 중는 건 중으로 별도로 보셔야 돼. 묘하고 고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 묘는 묘대로 해석하고 고는 고대로 해석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세운한다. 이 사람이 지금 신묘생이니까 금년기 69세다. 69세. 69세니까 지금 이 대운에 와 있다. 이 대운. 대운 왔는데 저번 시간에 대운론에서 이게 토끼띠는 해묘미 지장화 이 지장화 운의 변화가 크다 그랬죠? 아주 변화가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묘가 있고 여기 미가 있는데 자. 이 미는 30년 대운에서 바뀌니까 변화 크죠. 근데다 다시 이 사람은 해묘면이니까 더 큰 변화가 온 거야. 여기서 상당한 67 전후 2, 3년 전후 2, 3년을 대운 변화에 이때 큰 변화가 옵니다. 아주 큰 변화가 와요. 큰 변화가 이제 뭔지를 하는 것은 풀이에서 하는 거고 알게 이제 이 해묘미는 여기 큰 변화가 왔을 거예요. 여기. 네? 여기. 여기 큰 변화 뭐가 왔겠어요? 대강 이 나이면. 20대 중반, 중전반. 큰 변화. 이 사주를 봐서 뭐 왔겠어? 이 사주를. 이 사주 험해 안 험해요? 험하잖아, 사주가. 험해 안 험해? 험하잖아. 내가 거의 돈 벌로 집 나왔을 것 같아.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 이 사주 험하잖아. 묘라는 게 묘, 묘. 묘는 원판에서 이게 분리해 나가는 거잖아. 그죠? 여기 분리해 나가는 거지. 묘는 분리, 이별,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뭐야? 이게 편제잖아, 편제. 그 다음에, 그죠? 정제 같으면 집에서 돈 벌었지만 편제는 어디서 돈 벌겠어. 아니, 내가 추측한 거, 이 책이 나온 건 아니라서 내가 정확하게 검증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막 꾸며서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양심상. 묘라는 것은 자꾸 분리, 이별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근데 묘라는 게 이제 뭐 좋을 때는 사세 확장. 아시겠죠? 가게도 두세 개 넓히고 확장돼 가지가 뻗어져 나가는 거니까. 근데 보통 묘대운은 주거 안정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주거 안정이. 자꾸 집을 사지 마라. 토끼는 토끼 굴이 있다 없다? 자기 집 없어요. 토끼. 토끼 자기 집 없습니다. 난 몰라. 토끼도 안 키워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사주를 해놓은 건 뭐냐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이게 비견겁제가 과다잖아요. 이게 비겁 과다다. 이렇게 이게 뭐 그냥 금이 많다면 될 텐데 그건 감이 안 와. 육신만 공부가 됐으니까. 그죠? 근데 이 사주가 차다 덥다? 차다 차다. 추골에 따뜻한 글자가 어디 있어요? 정 하나밖에 없다. 그죠? 자, 따뜻한 글자라는 거냐면 병정밖에 없잖아. 항상 따뜻한 놈, 열 있는 놈은. 갑을은 겨울에 갑을은 대문 좀 차잖아요. 그죠? 금은 아주 차지고 경신은. 목은 겨울에는 온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화라는 게 더운 글자다. 그죠? 갑을, 병정, 무까지가 더운 글자고 기경신, 미가 찬 글자인데 그 다음에 임묘진, 사오미가 더운 글자고 신수해적이 차가운 글자인데 그렇게 일단 이거 차잖아요 사주가 그죠? 추거래다 그지? 여자는 차면 어떻게 돼? 여자는 여자가 음이잖아. 음인데 차다는 것은 음이잖아요 그죠? 남자는 추골생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 남자 추골생 사주 보면서 좋은 분량이면 막 나쁘게 표현하는데 많이 틀릴 거예요 실제 해보면은. 추골에 임계수 뜨고 이러면은 그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다 찬 글자잖아 하늘에 그죠? 땅에 다 찬 글자잖아 땅에. 하늘에 찬 글자 땅에 찬 글자. 여기 하늘을 보시면 돼. 여기가 만약에 신사밖에 안 되네. 사나대. 이건 안방만 따뜻해, 안방만. 구들장만 따뜻해. 이건 사유 합돼서 안 되지만. 다 창글. 여자가 창글자가 많으면요. 창글자. 음이 많아도 나쁘지만 차면 딱 간단히 여자는 차면요. 첫째, 관절 아파요, 관절. 둘째, 척추 허리 아프고. 셋째, 자궁에 물혹 생기고 자궁 냉증화. 그 다음에 수족 냉증 아랫배 차고. 궁시려. 내가 궁시려 많이 봐서 궁대기만 요만 시렵되는 거야. 꼭 방석 갖고 다니는 여자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소화불량. 찬 여자 소화 잘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혈액순환. 그것이 찬 사주의 특징이야. 근데 이 사주는 사주가 우리가 육신론을 다음에 할 건데, 육신론.
요놈이 가장 건강을 해치는 글자야. 사주에 재관이 많으면 몸이 많이 앞으로 커요. 재관에 내가 온 힘을 용을 다 쓰잖아. 돈 뜯기면은 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재성이 돈이 사람 잡아요. 내일 모레 애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 마련 안돼봐 팔짝 뛴다고. 엄마들은 특히 아빠들은 술 먹고 고민하고. 지금은 등록금 다 융자해서 다행이지만 재관이라는 게 가장 체력을 소모하는 글자라고 보시면 돼. 재관. 근데 이게 비견겁자가 많잖아. 건강하게 안 건강하겠어요? 비견겁자가 만나면 재관은 우습잖아. 아, 이거 남자 하나야? 여자가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창고떼기. 어?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창고 하나. 그렇죠? 따지면 그렇잖아. 물론, 이 정화가 금의 종화겠죠, 종. 어? 목은 뭐 목생활 안 된다고 보고, 목은 뭐, 목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올라오면 계속 자르니까. 겨울의 목이잖아, 그지? 겨울의 풀은 자르면 어떻게 된다? 끝난다. 봄의 풀은, 여기가 묘문. 잘라도 잘라도 잘하셔야 돼. 잘라도 잘라도 또 난다야. 에? 봄에 배도 자꾸 올라온다니까. 겨울은 한번 배면 게임 아웃이 물상론이야, 물상론.